야.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이게 진짜 어렵죠. 야. 아, 또 유효시 때문에 또 자랑스럽게도 이게 또 대만으로 수출된 걸 알 수 있게 됐네요. 네. 자, 과연 유효 씨가 생각하는 이번 그림은 뭘 뜻하는 걸까요? 자, 뭔가 바닥부터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뭔가 어둡습니다. 자, 뭔가 어두워요. 그림을 보고 단어를 맞추는 게임이죠. 그림을 보고 단어 맞추는 게임. 자, 이리와. 지금 뭔가 편해주셨고요. 자. 유효씨의 기억이 남아있던, 이것은 이랬군요. 지금 네. 레스 오버라고 생기는데요. 네, 자. 멋있다. 뭔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저희도 뭔가를 표현할게요. 붓은 지금 만신 차이가 됐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들여다 보니까 붓이 네. 네. 자, 이제 유효씨도 10초 드리겠습니다. 10, 9, 6, 8, 4, 7, 7, 6, 6, 5, 5, 4, 4, 3, 3, 2, 2, 1, 2, 땡, 땡동. 자. 네, 땡은 땡이네요. 덕영도 영국에서. 네, 자, 여기까지. 오! 자, 근데, 뭔가 느낌 있다. 뭔가 느낌이 있어요. 작품 같아. 자, 모두 돌아주세요! 자, 돌아주시고요. 자, 네. 자, 과연 저것은 무엇일까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힌트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무비. 이게 영화입니다, 영화. 그러니까 무엇일까요? 띠. 영화에서. 도대체 할까? 네. 잘 보시고요. 아니, 정말 너무 급하게 그려서 여러분이 아마 추측하지 못하실 것 같아서. 영화입니다. 자, 내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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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세요. 옆에 분 뵙겠다. 제가 뭐죠? 옆에 분 뵙겠다. 못 고칩니다. 자. 정답을 보여주세요. 자, 정답을 안 못 찾으셨어요? 아니, 괜찮습니다. 중국 대만분 같으시네. 대만. 아, 한국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